안녕하세요, 라나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마스크도 품귀 현상이고 이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던데요. 제가 예전에 애기 아빠를 위해서 오토바이용 마스크 만든 게 기억이 나서, 요거 마스크 만들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미세먼지 방지용이 아니기 때문에 면으로 된 마스크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뜨개로 만들고요. 그 안에 저는 면 다이마루를 가지고 이렇게 덧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대신에 얇은 거즈 손수건 같은 거 깔아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사용실은 저는 제가 인형 만들 때 즐겨 쓰는 로미오실을 사용했고요. 로미오실 5호 바늘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로미오실은 면이랑 레이온이랑 혼방이기 때문에 얘도 좀 부드러운, 그냥 면으로 하면 조금 뻣뻣할 것 같아서 이 실을 사용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슬 뜨기 50개를 해주세요. 제 얼굴 기준이고요. 여자 사이즈, 여자 남자 정도 하면 되고요. 이끈 길이만 조정하셔서 개인 얼굴에 맞추시면 되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사슬뜨기 50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사슬을 만들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세요. 처음 스타트 할 때는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나중에 코 죽기가 힘들거든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9, 50개. 50개를 떴어요. 그런 다음에 기둥 사슬을 한번 세우고요. 사슬을 딱 뒤집어서 뒤에 사슬산에다가 코를 줄 거예요. 사슬산에다가. 하나.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이 앞쪽이 사슬 머리고요. 뒤쪽에 사슬산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에다가 쓸 거예요. 하나. 짧은뜨기 10개를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다섯, 여섯. 사슬산에다가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짧은뜨기 10개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긴뜨기 5개를 할 거예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고리 3개를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죠. 하나, 긴뜨기 5개, 둘. 첫 단만 조금 힘들어요. 여기 사슬산에 주워야 되니까. 셋, 넷, 아이고, 넷, 다섯. 긴뜨기 5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20개를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3개가 걸려 있을 때 앞에 2개를 먼저 실을 걸어서 빼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빼고. 이게 한길 긴뜨기죠? 자, 하나, 2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구. 열. 천천히 따라와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를 땄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긴뜨기 5개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10개로 마무리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일곱, 여덟, 아홉. 첫 단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사슬 산에다가 빼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사슬뜨기 할때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올라가요. 매단 시작할 때는 기둥 사슬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쪽, 이랑뜨기는 여기 사슬 중에서 뒤쪽에 있는 코에다, 뒤쪽 반 코에다가 거는 게 이랑뜨기죠?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10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했죠? 그런 다음에 긴뜨기 5개 해주세요. 똑같이, 매단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아이고, 잠깐만요. 둘, 셋, 넷, 5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20개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땄어요. 그런 다음에 긴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10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이랑뜨기로 뜨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은 2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랑뜨기로 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딱 생기죠. 그리고 다시 기둥 세우고요. 뒤집어서 또 이랑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짧은 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3단째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총 13단을 떠주시면 돼요. 13단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단을 뜬 다음에 전체를 둘러줄 거거든요. 13단을 떠주시면 돼요. 총 13단을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단을 떴고요. 이제 실 자르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여기 귀 부분, 귀에 걸릴 부분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제 얼굴에 맞춰서 저는 30개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개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위쪽에, 아래쪽, 맨 아랫단이죠? 아랫단에, 여기. 사슬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여기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총 50코니까 짧은뜨기 50코를 떠주세요. 여기 꼬리실은 밑에 묻어서 선어땀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라인 따라서 쭉 짧은뜨기를 떠주실 건데요. 귀 넓이는 가지고 계신 마스크 사이즈랑 비교하시면 돼요. 마스크를 중앙 정도에 놓고 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좌우 귀 길이를 맞추시면 되고요. 이 정도 크기면 성인 남성도 가능하거든요. 이 몸판은 그리고 귀 길이만 조절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애기 것 드실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 20코를 한길 긴뜨기 20코를 저는 20코 했잖아요. 요거를 조금 짧게 하시고요. 단수를 조금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변형하시면 돼요. 계속 떠볼게요. 여기 코 따라서 총 50코를 떴으니까 짧은뜨기 50개를 둘레를 떠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는 짧은뜨기라네요. 자, 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실이니까요. 이렇게 묻어서 몇코뜬 다음에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총 50코를 쭉 둘레를 떠주시면 돼요. 아랫단이죠? 맨 시작했던 아랫단이에요, 여기가. 쭉 떠주시면 돼요. 이런 편물로 만든 거는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으면 큰 거는 조금 그런데요. 살짝 타이트하게 하셔도 쓰다 보면 늘어나니까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산을 뜨고 남은 사슬 코라서 여기 코 잡기가 조금 처음에 약간 빡빡해요. 50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몇칸 남았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끝까지 59. 59 끝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슬 30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개 뜨고, 다시 여기, 옆선은 점프를 하고, 첫 코로 가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50개 마저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50호 한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하고요.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실을 빼서 잘라주시면은 딱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남겨진 실은 돗바늘을 깨서 자, 편물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쭉 들어가서 숨겨주신 다음에 짧게 잘라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하나 완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속에 거즈면이나 아니면 면으로 된 이런 저는 다이마루 천을 잘라서 이렇게 속에 집어넣었어요. 요거를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요. 얘를 이제 계속 갈아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거즈 손수건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거즈로 된 손수건 같은 거를 안에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마스크를 해주시면 돼요.